B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두개할수 있으면 두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지금 여기에서 전혀 머리가 그래? 그래? 알겠어. 아마도 제가 여기서 머리 터지면 머리 속에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재미 열심히 했구나. 아, 대견스럽다.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되게 어려운 거 했군요. 하필이면 짝 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낼것 같아요? 와, 디네 오랜만에 오케이. 써봐야 되겠어요? 어떤 소리가 날것 같다? 주도 시험 어땠어? 시험은 응. 잘 되는 것 와우. 일로와, give me five. 와우. 태빈이는? 어? 체스. 오.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야. 체이스. 뭐래요? 뭐라고요? 그렇죠, 체이스죠. 얘가 왜 체이스가 되는지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C는 이라고 안 묻겠지. 그렇지? 누구는 CH는 이라고 묻겠지. 그렇지? CH는 무슨 소리네요? 어? 그렇죠. 좀 크게 얘기해. 오, 잘했어. 다음 A는 에. S는 S. E는 여기 E가 어? 여기 끝에 E가 있는데 얘가 소리를 내, 안 내?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A한테 물어볼까요? 건너, 건너집에 가서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대답해? A가 애가 아니고 A 소리 났잖아. 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체이스. 체이스. 네, 그래서 체스가 아니고 뭐예요? 체이스잖아요. 체이스. 맞습니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A 됐죠, 여기선. 체이스. 체이스. 다음, 이 선생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어떤 소리 내면서 따라서 했죠? 응? 어제 놀고 잠자느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실컷 놀아서 집에 오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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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얘가 왜 Thus 소리가 났는지 이제 얘기하겠죠? T는 이라고 안 묻겠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TH는 오케이. TH 소리 낼때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소리 내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어떻게 소리 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선생님이 여섯 번 넘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들려준 그 여섯 번의 얘기를 한번못 들려주나요, 선생님한테? 혀를 살, 현재 내가 혀를 씹으라 그래서 피나게! 혀를 살짝 물라고 했죠. 살짝 물라고 했죠. 그래서 TH가 내는 두 가지 소리가 그래서 뭐예요?
the 그리고 th. 혀를 살짝 물고 낼수 있는 소리는 이두 가지밖에 없어. 떨리면서 소리를 내면 th. 바람만 뽑으면 th. 뭐라고요? th. 그렇습니까? 그 중에 뭐 됐어요? th가 됐죠, th. 아, 그래. 미안, 미안. 선생님이 헷갈렸어. th가 됐죠, 그래. 그 다음에 유는 뭐가 되고 있어요? 어가 됐죠? S는 쓰가 됐죠? 그래서 뭐?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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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OK. 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큰 소리로 체리, 네가 집에서 이걸 분명히 보면서 체리라고 소리를 냈잖아. 그게 생각나서 큰 소리로 해야 될거 아니야. 뭐라고? 체리.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CH는 E는 에, RR은 R, Y는 E. 그러면 E가 내는 소리 뭐 중에? E, 에, 어 중에 A가 됐고요. 그 다음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 중에? 그렇죠. I, E, 짤막 중에 뭐 됐어요? E가 됐죠. 그래서 앞에서 뭐가 됐다? Cherry. 이제 짤막 쓰기 힘드니까 선생님 점만 찍을게요. 됐습니까? Okay. Cherry. Okay. 자, 계속해서 그건 안 되고요. 배고픈 건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자, 이거 할땐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이제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야 돼. 뭐? 그렇죠. They. 뭐라고요? They. 잘했어요. T라고 안 묻겠죠? TH는? Z. 근데 너 지금 핸드폰과 디귿만 적어놨어. 왜 괄호를 안 해? 오케이. E는? 에. Y는? E. 합쳐서? 에? They. Death는 여기 있다. Death. 됐습니까? Day. 왜냐하면 death가 아니고 death니까. 알았어요? 이건 뭐라고? They. 다음 이 친구는 둘다 소리를 내보고 네가 소리 냈던 걸로 소리를 내면 될거 아니야. 소리 내면서 따라 했다며. 뭐 어쨌든 해봐.
지금쯤이면 안 쓰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봐. 뭐 이렇게 야, 이거 말이다, 말. 말은 소리가 기본이야. 뭐라고? Thank. Thank. 들어볼까요? Think. 뭐라고?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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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물고 있어,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여. 뭐라고? 오케이. 수업할 때 마스크 안 해도 돼.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Think. 뭐라고요? Think. 자, TH는 Th 된 것 같지 않나요? I는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Think면 I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뭐라고? E. 그 다음 내가 N은 이라고 안 하겠지? NK는 이라고 하겠지? 왜 NK는 이라고 물어봐? 내가 N만 있는 게 아니고 NK나 뭐 NG나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없나요? 자, 7번째니까 딱 맞을까 이제? 싫어요? 그럼 말을 하세요. 내가 저 6번, 7번 가르쳐 준 거는. 알았어요. 그럼 NK는 무슨 소리 난다 했어요? 8번째 가르쳐 준다. NK는 응크. 어? NG는 뭐? 자, 응이라고 했잖아요. 어? 너 나랑 1대1 수업했는 거 선생님이 전부 다 어? 동영상으로 갖고 있거든.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한번 세려볼까? 어? 이제 얘기해줄 때도 됐잖아. 그치?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어? 내가 분명히 마지막 가르쳐 준 거야. 다음번에 네가 얘기해줘야 돼. 어? 그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NG는 응크! NG는 응크! 소리를 안 내고 뭐 보고 있으니까 기억이 난리가 있나? 네가 해봐! 누구는 뭐? 누구는 응크 응크 이래가 기억나냐? 누구는? NK는? 네가 하라고. 아니 선생님이 물가로 데리고 가줄 수 있지만 물을 마시고 말고는 네가 해야 될 거냐? 그래 안 그래? 뭐 해봐 빨리. 다음번에 딱밤 안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할래? NG는 응크 아니 NK는 응크 NG는 응! 뭐라고? 그래서 얘가 응크 됐다고요. 합쳐서 뭐가 됐어? Think. 예? Think. 자, 얘는 자, 소리를 내기 시작해봐. 입을 움직이기 시작해봐. 얘 맞춰서. 그러면 기억이 난. 내가 왜 소리 내서 집에서 하라 그래. 여기에 써있는 글자들이 어 얘는 이 소리 내고 얘는 이 소리 내니까 입을 움직이라고. 어 수학 풀고 있냐 너 지금? 그 수학 아니야. 소리를 내면 기억이 나게 돼 있는 한 과목이야 이거.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뭐라고? 맞든 틀리든 이제 소리 내봐. 드라이어. 오케이. 어? 드라이어 이런 거 소리 내면서 연습한 기억이 나? 들어볼까요? 드릴. 드릴. 뭐래? 너 혹시 스릴 넘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스릴 넘친다. 아, 그 영화 스릴 넘쳐. 처음 들어봐요? 오, 그래요? 스릴 넘치는 영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드릴. 드릴. 뭐라고? 드릴. 오케이. 그래서 TH는? R은? 응? R. I는? E. LL은? 어, 합쳐서? Thrill. Thrill. I를 계속 I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Thrill. Thrill.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 그렇지. 소리를 내기 시작해봐. 그렇지, 뭐라고? 큰 소리로. 그렇지,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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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choose. hey, ch는 ch. o, o는 이라 하겠지. o, o는 자, O가 내는 소리하고 OO가 내는 소리는 달라. OO는 우야, 우. 안녕. OO는 우야. 가르쳐 줬어, 나 분명히. 이거 게다가 세 번째 가르쳐 준 거야. 그 다음에 S는 또는 목이 떨리는 소리 Z. 뭐 둘 중에 아무거나. E는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Choose. 다시 들어보세요. Choose. 뭐라고요? Choose. 됐습니까? Choose.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뭐가 될까요? 처음 알았어요? 네. 집에서 복습할 때 몰랐어요? 아니, 대본은 21개가 아니거든. 다음 구간 너 공부 안 하고 있지? 아니요,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21개인지 몰랐어. 네, 알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오늘 수업 잘 썼으니까. 자, 아직 미스테리가 안 풀렸나요? 너무 미스테리네요. 이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다가 네가 소리 냈던 거랑 제일 비슷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 내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됩니까? 그렇지. 뭐라고? There. 그렇지. There.
뭐라고? There. There. Okay. 그래서 th는 th. 항상 혀를 물어야 돼. 살짝 세게 물면 아프니까. e는 에, i는 r은 er. 그래서 뭐? there. There.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얘기할 거야. A 한 단어 안에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단어라 그래. 한 단어 안에 A, E, I, O, U가 둘 이상 나오면 둘 이상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거야. 자, 하필이면 얘들을 왜 설명하느냐? 얘들은 공통점이 있어. 그렇죠. 전에 설명했죠. 전부 다힘 빠지면 무슨 소리 낸다? 어 소리 낸다. 그 말을 조금 더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설명하면 얘들은 영어의 모음이야. 알겠습니까? 자음 모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 했어요? 어, 예. 얘는 모음이야. 우리말에 비해서 모음의 개수가 확실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거야. A는 A, 에, 아, 어, E는 E, 에, 어, I는 I, E, 어, O는 O, O, 아, 어, U는 U, U, 어. 전부 다힘 빠지면 어 소리를 내는데, 자, 한 단어 안에 이런 녀석들이 두개 이상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어는 한 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는 소리를 내. 얘들은 전부 다 힘이 있는 소리, 힘센 소리 들기 때문에. 에이, 에, 아, 어. 이, 에, 어. 아이, 이, 어. 오, 오, 아, 어. 유, 우, 어. 알겠습니까? 오우가 제가 아파 보이는데. 어? 오우가 제가 아파 보이는데. 그렇죠. 오우는 뭐에 찔렸나 봐. 가다가 압정 같은 거 밟았나 봐. 아, 오우! 그냥 심장이 찔리니. 예, 알겠습니다. 워워워. 예, 알겠습니다. 비유적 표현 좋고요. 얘들 모음인데 한 번은 둘 이상 있으면 한 번은 센 소리를 내. 근데 나머지 한 번은 힘이 빠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는 에 소리 대표 소리 냈죠. 내 이름 불러주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힘이 빠진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고? 뭐라고? There. There. 오케이. 지금 채빈이가 너도 모르게 어떤 버릇이냐면 자꾸 눈으로만 공부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내면서 그 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채빈이는 선생님이 시키면 웅얼웅얼웅얼 너 약간 웅얼웅얼 말하는 버릇이 있잖아. 응? 아,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렇게 웅얼웅얼 얘기합니까? 안 좋은 버릇이야.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 돼. 선생님이 시켜야 겨우 얘기하잖아, 너. 그러면 어떤 이런 걸뭐 언어학습이라는데 언어학습이 뭔지는 알죠? 말 배우는 거. 언어학습에 있어서 빨리빨리 늘지 못하고 남들보다 힘들어져요. 안 좋은 버릇이니까 선생님이 소리 큰 소리로 소리 내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네가 소리를 내면 동시에 들리겠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단 말이야. There.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어, 그큰 소리 해봐. 그렇지. Shield. 뭐래? shield 이러죠. 그래서 이번에 s는 안 하겠죠. sh는 i는 e e는 얘가 e 소리 냈지. 그럼 얘는 어나 아예 사라져 버리고 어는 거의 없는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어 소리 내도 되고 없다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l은 o d는 d 합치니까 shield 됐습니까? Shield. Shiel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를 내고 얘는 따로 소리 난다고 생각하고 합치면 돼. 내가 뒤에 거. 이거는 문장을 다 써야 되는데, 문장은 틀리면 단어만 쓰는 게 아니고. 저번에는 단어만 썼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부터 네.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좀 뭐,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들어볼까요? Sheer legs. Sheer legs. 뭐라고? Sheer legs. Sheer legs. 얘가 왜 sheer legs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S는 안 하겠죠. SH는, E는, 뭐? 에? Sheer 아닌가요? 여기까지? 자, O는 뭐 된다 했어? U, E는 뭐 되는 것 같아? 이 된다고요. 이는 이가 두번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두번 얘기하고 있죠. 이는 이야. 그 다음에 R은 R.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hare. 그 다음 이제 L은 O. 이는 그 다음에 G는 G? 여기까지 소리가 그럼 뭐예요? 없어질, 으 소리가 힘없어서 없어질 테니까. 얘만 소리가 뭐냐고. lag. 여기다 쓰 붙이면. 다 합쳐서 sheer legs. sheer legs. Sheer legs. 지금도 sheer legs. 다른 친구들 시키면 sheer legs 이렇게 해. 재민 sheer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네가 이거는 네가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말하는 버릇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응? Sheer legs. 그렇게 하라고. 알겠습니까? Sheer legs 이렇게 하지 말고. 밥못 먹었습니까? Sheer legs.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얘는. 얘는 요 얘가 소리 내는 거하고 얘가 소리 내는 거하고 얘가 소리 내는 걸 각각 무슨 소리일까 생각한 다음에 붙이면 돼. 소리부터 내봐. 쓰기부터 하려 그런다. 써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거야. 그렇지. 피. 피시 좋아. 피시. 그다음 피시. 그다음 이렇게 먼저 소리를 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써보란 말이야. 누가 못 된다 그랬는데? 누구? 누구? 네?
그랬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오케이, 들어볼까요? 피지컬 뭐래요? 피지컬 피지컬 is a physical 뭐라고?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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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얘가 왜 피지컬 되는지 PH는 Y는 여기서 E, S는 Z, I는 E, C는 A는 얘가 E 소리 냈죠? 얘도 E 소리 냈고 그러면 A는 L은 O 그래서 합쳐서 physical. physical 됐습니까? physical.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소리 내면서 하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피지 소리를 났으면 얘는 뭔지 정확하지 몰라도 네가 physical, physical 연습했으면 physical 하고서 떠오른단 말이야. 그거를 하란 말이야. 어? 집에서 진짜 소리 내서 하고 있어? 오케이. physical. physical. 됐습니까? PH가 후 됐고 Y는 I, E 짤막 중에서 E 소리 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Shake? 오케이 아까 전에도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 이 친구 그래 똑같은 원리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소리가 shake shake 이거는 A가 무슨 소리 나는지 소리가 많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얘를 딱 보니까 아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 안 보입니까? 네가 그 원리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SH는 she 됐을 거고 A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아하 못했어 A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Shay K는 항상 크 E는 소리 안 났고 합쳐서 Shake Shake가 아니고 Shake Shake 그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지 뭐라고? them them 어우 잘했어요 them th는 th 혀를 물고 e는 e m은 m 자 여기에 a e i o u 중에 e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소리 낸 거예요 them them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는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에다가 얘를 붙이면 되겠네 선생님 근데 왜 오늘 못 가요? 아 다른 책이 다 교재가 끝나 월말 되면 그래요 끝난 남은 교재는 하는 거예요 어? 내일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뭐 할 거 할 거 없어서 뭐 걱정한 적 있어요? 선생님 항상 복습할 거 주는데요 근데 이제 시험 마쳐야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맞든 틀리든이 중요해 뭐라고? 오케이 들어볼까? physics physics 뭐래? 그렇지 physics 뭐라고? physics 오케이 그래서 PH가 후 됐네요
Y는 아까랑 똑같이 E. S는 아까랑 똑같이 Z. I는 아까랑 똑같이 E. K는, 아, C는 S는 그래서 Zix 됐죠, Zix. Physics. Physics. 알겠어요? Physics.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Okay, I 있고, E가 있고, 이랬네. 근데 E가 끝에 없네. 자, 이런 규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소리를 내면서 내가 냈던 소리가 뭐다라는 걸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어떤 규칙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반복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하나만 확인하자. CK 무슨 소리 낸다 그랬어? 딱 봐, 맞다. 안 되겠다. 그래. 그럼 지금 네가 지금 여기까지 소리를 알아낸 거야, 지금.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는지. 그렇지? 그래. 좋았어, 좋았어. 어, 들어볼까? Shaker. 뭐래? Shaker. Shaker. 그럼 지금 아이가 무슨 소리 낸 거지? 이 된 거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A, E, I, O, U가 한 단어에 여러 번 나오고 한 놈은 이 소리 냈어. 그럼 E는 뭐가 되는 거야? 채빈아, 채빈아, E는 뭐가 된 거야? 아, 이거 E 됐어. 그럼 얘는 오. C, K, N, Q, S, H, N, C 다 합쳐서 뭐예요? Shaker. Shaker. 오케이, A, E, I, O, U 여러 개 있는지 보니까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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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지, 그렇지. 교과의 소리 내고 있네. 그래, 방금 맞아, 다 맞았어. 해봐, 소리 내봐. 방금 했는 거 합쳐서. 오케이, 들어볼까?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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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CH는 A는 에, 얘가 힘센 소리 냈지. LL은 O. E는 얘가 A가 에 소리 냈는데? 그 다음에 N은 G는 G, E는 소리. 원래 N, 원래 NG는 무슨 소리 내지? 응을 내죠. 근데 NG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E가 또 있죠. 따로따로 소리 난 거야. 그래서 다 합쳐서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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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예, challenge. 챌린지, 챌린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조금 말하기 테스트 1대1 수업 길게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는 거 명심해. 알겠습니까? 챌린지. 이렇게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챌린지. 선생님, 저번에 들어오면 안 난 거 운영해요? 뭐를?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봐요. 오늘 하나만 하세요. 1대1 수업 길게 했으니까. 예.